먼저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개 외우셔갖고 뭐 찍는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의 소유라는 주제, 경자 유죄는 원칙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지 못한다라고 해서 소위 농업인,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경자 유죄는 원칙의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농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요.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농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외울 건 농지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못 외우고요. 농지가 아닌 것두 개만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재배지라고 하는 것, 이건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 풀밭이죠. 풀밭. 그소 같은 거 키우기 위해서 풀을 키우는 토지를 가리켜서 초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농지죠. 그런데 그것이 조경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앞마당에다가 나무 심어두는 거예요. 그 앞마당을 농지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만 그동안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된 적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초지 하나 15-1의 대목 구성이 됐었고, 지금 이제 법좀 분석해 보니 조경 목적의 조경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도 농지가 아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허가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요건이 복잡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이 사람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며칠 농사를 짓고 수익이 얼마고 이런 걸 불문하고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 아까 소위 노지 재배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1000제곱미터 이상이 무조건 농업인. 그런데 고정식 온실, 유리 온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다? 농업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지 재배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설 용농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업인,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예, 농업인 되겠고요. 자, 이 사람은 남의 땅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소득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입니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자, 남의 땅에도 무방하고 또 하나 소득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 돼서, 지난번 시험에서 이 제일 뒤에 숨어 있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요걸 갖고 19회 때인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회 때 출제가 됐었나요? 하여튼간에 이게 바로 농업인의 정의. 그래서 자, 부지 면적 기준 기본이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용농일 때는 330 이상, 노동일수 녹음 90일, 축산업은 120일, 그리고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시험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농업법인의 일종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농업회사법인.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이 될수 있는 것은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만 농업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 거냐 하느니 신경 쓸거 없고요. 시험에 낼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농업회사법인 갖고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숫자 물어보는 문제, 3분의 1 이상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농지의 정의, 그 다음에 농업인, 농업법인까지 보셨고요. 한편 이런 경자 유죄는 원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 해서, 자, 일단은 뭐큰 쟁점은 안 되는데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하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해서 이 경자 유죄는 원칙의 배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별법을 통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농지법에서만 그 예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슈 안 되고요. 해서 경자 유죄는 원칙의 예외라고 해서 크게 공적 주체하고요, 사인,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개에 해서 국가 지자체, 지난번 시험에 지자체가 나왔었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라고 하는 사람은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국 농어촌 공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만든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큰 쟁점 안 되고, 그 이제 토지 수용이라든가 또 특이할 만한 게 농지 전용 협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모 사전 결정할 때 자, 땅을 자 농지를 들어 볼수 있는 권리, 농지 전용 허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행위를 공적 주체가 할 때는 허가가 아니라 협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임을 전제하고 있다. 공적 주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 전용 협의 등 공적 주체와 관련되면은 소유 제한 없이, 소유 상한 없이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무제한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주로 시험에 떴던 건 이거였었죠. 바로 사인의 경우에도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인의 경우는 무제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제한의 소유 상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상속 나와 있죠.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농지, 자,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자, 농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상속받은 만큼. 근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받게 되면 얼마까지?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농인이라고 해서 자, 바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8년의 기간 이상 동안, 자, 농업 경영을 한후 이농한 자, 이때 소유 농지 중에서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자, 이 사람이 농업인이었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죠. 근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보니까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농업인이 아니니까 원래 농지를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1만까지는 소유를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법조문을 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이 농지를 살 사람이 없거든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아먹을 방법이 없어서 상속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분은 바로 각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두 개가 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는 거, 자,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면적을 전제로 계산을 하게 된대서 주말 체험 농농 1천 미만까지 해서 1천 이상이 되게 되면 앞에서 논의할 때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1천 미만이 되면 주말 체험 영농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 상한 특례 중에서 지금 앞에서 상속과 그다음에 이농인의 경우 각 1만까지만 최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2만 받았으면 농사 안 지면 1만 처분할 의무가 있고, 3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이농하게 되면 2만을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뒤에서 나올 주제인데 농어촌 공사 A한테 위탁 경영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그 넘는 부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은 뭐 시험 문제 구성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주로 상속 1만, 8년 이상 이농자 1만, 이게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나중에 처분 의무를 논함에 있어서 이 소유상을 초과하는 부분 처분해야 되는데, 상속과 8년 이상 이농자의 경우에는 이때는 자 농어촌 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그 소유상은 초과하는 부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보는 문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로서 이제 두 번째 주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0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농취증 필요 여부 등을 논하고 있어요. 해서 자 지금 이게 농지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 할 때도 자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법보다는 오히려 등기법 이런 데서 중요한 이슈가 돼요. 해서 자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농취증이 필요한 케이스, 필요 없는 케이스라고 볼 텐데,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좋아요. 자,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개념이 그렇다고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농취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된다 해서, 뭐 개념은 그런 식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 농업인이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농취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틀을 잡으셔야 돼.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농취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된다 해서. 자, 농취증 불필요한 경우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사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 국가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 전용 협의 뭐 이런 경우는 공적 주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농취증을 발급받아라. 근데 내거 내가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자, 농업법인의 합병. 이게 상속이랑 같은 개념이죠. 해서 법인의 합병, 상속, 포괄, 유증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해서, 자, 합병하는 경우 내거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자,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자, 시효 완성.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이 되겠죠. 해서, 자, 우리 민법에서, 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했을 때 효력을 뭐죠? 예, 등기를 하게 되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를 했다는 측면에서 내거된 거죠. 내거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농지의 분할을 권리로 농지를 취득한다. 이것도 내거 내가 찾아오는 거죠. 그동안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단독 필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거 내가 찾아오니까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상속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내거 내가 찾아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아홉 번째는 그렇다 치고, 지금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요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구성 표현이 안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바로 등기법 할때 가등기 신청할 때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 효력이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농취증이 필요한 건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농취증을 받아야 된다 해서, 사인이 아닌 경우, 두 번째 타인의 농지가 아닌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로 농취증의 불필요한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이게 여기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특히 등기법 봐서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어지니까 좀 미리 좀 땡겨서 그뭐 등기법을 예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농취증 필요한 경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주말 체험용 농 시험 연구 실습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앞에서 농지 전용 협의의 경우는 공적 주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이건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때 개인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적 주체는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에 있어서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해서, 하여튼 지금 이제 제가 주로 농취증 필요 없는 경우를 가지고 등기법이랑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농취증 필요한 경우, 자, 바로 시험 연구 실습지, 주말 체험 영농,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를 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은 농취증을 필요로 한다 해서, 하여튼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해서. 공법만 생각하게 되면 좀 쉬워지는데, 등기법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농지의 이용 관련해서 먼저 위탁 경영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이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별 내용도 없는데 그냥 쫙쫙 끊어서, 야, 이것도 냈다 저것도 냈다 무작위로 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자, 먼저 위탁 경영,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 소유되고 경영도 농업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고요. 자, 먼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군대 간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 못 가겠다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해야 되니까 군대 못 가. 이럴 순 없고 이때는 맡겨놓고 갈 수가 있다. 두 번째, 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 논리 구조죠. 자,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산이 되게 되면 문 닫는 거니까 이때는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청산 과정에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탁 경영을 할수 있다라고 치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서, 농지법은 뒤에서 보게 되면 3년 3개월이 거의 공식입니다. 해서 3년 3개월이 대부분이다 해서 국외 여행은 3월 이상, 그리고 작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제 공직 취임이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 또 지자체 장으로 선출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바로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위탁 경영 가능하다. 그래서 군대 가고 학교 가고 병원 가고 뭐 이런 경우에 맡겨놓고 갈 수가 있다. 그다음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아까 국외 여행 3월, 부상도 3월 해서 농지법은 대부분 3년 3개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답이 됐던 게 교도소 등에 수감돼서 작용을 할수 없는 경우에서 군대,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을 가게 되면 또 공직에 취임까지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위탁 경영을 할수 있다 해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머지 임대차 이런 경우도 대부분이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맞물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주제가 농지 임대차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자, 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세 받고 빌려줘도 되는 케이스, 이게 임대차가 될 텐데, 자, 일단 임대차 가능한 사유를 검토를 하게 되면, 자, 똑같은 얘기 나와 있어요.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앞에 나왔던 거다 똑같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다? 바로 임대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2번, 3번 묶어서 가야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임대는 이제 유상이고 사용되는 공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그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야, 이때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이건 그 앞에 질문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임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세 번째 항목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이 주말 체험 영농 하겠다는 사람이 줄서 있으니까 이 땅을 나한테 빌려주게 되면, 이 자기 아는 사람에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도록 하겠다,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인데, 시험 지문에 듣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던 지문이고요. 그러면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후 이주하는 자로서, 이농하는 농업인으로서, 자, 소유 상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임대하는 경우 같은 개념이죠. 해서 아까 상속과 8년 이상 이농의 경우에는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 넘는 부분 어떻게 해라?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대신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렇게, 자, 임대가 가능하다 이래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문 좀 특이한 거고 최근에 들어온 조항, 숫자가 특이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농지법에서는 3년 3개월이 거의 주류다라고 했는데, 8개월짜리 나와 있어요. 자격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호작을 위해서 8월 이내 범주에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나와 있죠. 요거 어떤 경우냐면, 시골에서 이런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주로 이제
이 작물을 재배를 하고 등등 하는데, 지금 이제 김장인가요? 김장 같은 거할때 배추 농사 짓는 경우가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 그래요. 4개월,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긴 짓는데, 중간에 와서 누가 몇 개월만 농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최대 8개월까지가 되는데, 이러한 임대차도 허용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뭐죠? 김장,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한철만 빌려 쓰는 거. 그래서 한철만 빌려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뭐 비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비용을 따로 사실 임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각종 설비를 그대로 같이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이 임대료 대신에 그 설비를 설치하는 걸 조건하는 게 이게 바로 8개월 이내에 임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개념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요 정도 임대 사유 보셨고, 자, 짐 구성할 때 임대차 계약,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뭐큰 쟁점 안 되는데 항상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자, 임대차 기간 기본이 뭐라고요? 3년짜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앞에서 농지법에서는 3년 3개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실제 시험에 뜨는 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국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시험 문제 구성을 할수 있죠. 그래서 앞에 기는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안 내고, 따로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자면 3년으로 본다. 그런데요, 이 임대차 기간 기본적으로 3년 넘게 잡아줘야 되는데 3년 미만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들을 보게 되면 이걸 따로 외울 건 아니에요. 사실 앞에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자,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무슨 얘기들이야? 위탁 경영이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위탁 경영이 가능한 사유. 잠시만 맡겨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개월 미만으로도 어떻게 할수 있다? 아,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서, 이거니까 앞에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요거 하나 정확히 외워두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3년 미만으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결국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 정도까지 뭐 나머지 큰다 이슈 안될 거고요. 다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사유랑 거의 똑같이 돼 있다고 해서 하나만 똑바로 외우게 되면은 뒤에 얘기까지 계속 다 맞물려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한편,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 농지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전제에서, 자, 임대농지 양수인, 이거 뭐야? 자, 이 농지를 임대차를 해놓고요. 이걸 딴 사람이 팔아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그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요. 그 외에, 자, 원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계약이죠. 따라서 등기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근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특례를 둬서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설령 없다라고 할지라도 시구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 없어도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뭐 답이 될 만한 주제는 아니고요. 깔아둔 지문. 그리고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지금 농지법이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농지법이 임대차 관련한 내용들은 주로 누구를 위주로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작년 시험 문제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이거죠. 국공유지 임대의 특례라고 해서 지금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국공유지 임대든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정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중, 자, 뭐 계약 방법, 서면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도 다 폐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27회 때 관련 기출 문제를 나중에 보면서 쟁점을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서 얘기했던 농지 임대차 관련해서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방식 이런 것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의 대리 경작이라고 해서 요 숫자 물어보는 게 전부 저에서
자, 대리경작 기간. 대리경작은 그렇습니다. 놀리고 있는 토지입니다. 놀리고 있는 토지. 자, 시골 가면 놀리고 있는 토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이 놀리고 있는 토지를 경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남의 땅을 공짜로 쓸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요. 바로 토지 사용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두 가지 있죠.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이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바로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농지법이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100분의 10이라는 숫자도 괄호넣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 뭐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해서 그 맥락과 같은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농지 처분 의무 등에서 자 요거는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바로 1년 내 처분을 해야 된다. 숫자 내기 쫓아가지 마세요. 이거 토시들 장난쳐 버리면 손을 댈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쭉 나열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팔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 후 발생의 통지 있겠고 이제 처분 명령 등 뼈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20회 때큰틀 그림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런 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 농지 소유자가 처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처분 명령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시는 거예요. 처분 명령 이게 가장 기본이고 보통 이제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한 4월 달 되게 되면 가끔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왜? 자, 지금 농지를 사놨었는데, 이 봄철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을 안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어쨌지 주소 확인해서, 어떻게 해라, 농지를 처분하십시오라는 처분 명령을 때리는 거. 이게 가장 베이스고요. 그때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팔라고 얘기하죠. 귀찮은데, 뭘, 무슨 방법이 어딨어? 그냥 팔면 되는 거지.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그게 바로 농지 처분 명령의 위에. 이건 디테일에 갈거 없고, 제목만 보시는 거야. 자, 원래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분 명령이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해 처분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문 듣고 바로 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강제로 처분케 할 실익이 없거든요. 이때는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바로 매수 청구 그리고 이행 강제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요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다가 지금 처분 명령 등을 받은 이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그 매수를 청구를 할수 있다. 웃긴 놈이죠. 뭐가 애초에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을 안할것 같으면 미리 처분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분할 수 없으면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짓고 처분도 안 하고 소위 투기해서 버티다가 이제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사달라고 할수 있다. 그랬을 때 농어촌공사 공시지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 자 뒤에서 이제 농업진흥적 제도에서도 매수 청구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요 감정가 이런 표현 써요. 근데 얘는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지금 농지법을 몰래 위반하다 걸린 상태에서 지금 매수 청구를 하니까 공시지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두번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얘는 나쁜 놈 해서 공시지가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처분을 하지 않고 배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돈 뜯어내는 제도, 이게 바로 이행 강제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숫자 외우셔야 돼서, 자, 우리 앞에서 대리 경작에 있어서는 토지 사용료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행 강제금 매년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장난 아니죠. 매년 1회씩 계속 부과하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한 5년 지나면은 그 농지 가격 다 받아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도가 이행 강제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행 강제금까지 해서 뒤에는 이렇게 전그 뒤에 문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제목 정도 물어보는 거에서 단순하게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 자, 그 정도 넘어가시고요. 농지 보존 관련해서 한두 개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강이네요. 제일 뒤에요. 자, 이 농지 보존 제도는 크게 두개 영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농업진흥지역 제도이고요. 하나가 농지전용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 또안 나왔어요. 그래서 양들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해서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농업진흥지역 제도 해서 먼저 지정, 시,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해서 이거 기승전결이 기니까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농사 열심히 짓자는 지역을 가리켜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 등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뒤에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특별시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요 정도. 요것도 이제 그 중간에 절차까지 흔들어 주는 지문이고요. 그냥 깔아 주는 지문.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농업진흥지역 제도 두 개로 나누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하고요. 농업보호구역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개념이 이런 식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농사 열심히 짓자는 지역. 그중에서도 노른자위가 되는 땅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주변부를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은 밤에도 낮에도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될지요. 농업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거기 대상지역 보니까 뭐냐 했을 때 농업진흥구역이 뭐냐가 나와 있어요. 겁나 길어요.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울 건 간단한 걸 정확히 외우는 거. 어차피 두 개를 비교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해서 이 농업보호구역은 이 농업진흥구역, 노른자위 되는 땅에 대해서 물길 같은 걸 내주는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그림을 잡으시라고 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뭐냐? 겁나 긴 지역. 그에 비해서 농업보호구역은 뭐냐? 자, 바로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농재 매수청구, 농업진흥지역 농재 매수청구에서 그 다른 건 필요 없고 감정가, 감정평가에 나와 있죠. 앞에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걸렸을 때 처분명령에 따르지, 처분명령을 때렸을 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근데 이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 농재 매수청구 제도는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자, 더 이상 농업이 타산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 접으려고 그래. 근데 이 땅을 사줄 사람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누구한테 한국 농어촌 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감정평가. 얘는 열심히 농사 지었으니까 감정가라고 하는 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가 아픈 문제 중에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딱 드려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원래 일반적인 공법 교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이게 한 A4용지 서너 페이지입니다. 해서 지금 이건 제목 정도만 나열한 것에 불과해요. 해서 결론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 제한 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농업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최근 문제만 가지고 설명드리면요.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쭉 하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뭔 얘기가 전제가 되냐면 그걸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외울 수 없는 것들은 시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건축법 관련해서 바닥면적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면적 따로 얘기 안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게쭉 나왔을 때 이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다 오른편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도 개별 항목을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다 오른편이에요. 그리고 틀리게 구성할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 틀린 표현.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오른편.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요? 틀린 표현.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 이 파트가 절대로 개별적인 항목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최근의 문제 유형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다 뭐라고요? 다 오른편이라고. 옆에 지문 봐봐요. 설치할 수 없다는 틀렸고 설치할 수 있다는 오른편이에요. 숫자가 뭐고 볼 것도 없어. 그냥 법조문의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알게 되면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그냥 다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부분이고 거기 이제 16인가 17일 때는 숫자 물어봤던 문제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출제 경향이 아니에요. 요즘엔 출제 연들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에서 이러이러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툭 던져줘요. 그럼 사람들은 아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한다고. 아니 법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어떻게 할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지역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주제가 농지의 전용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농지의 전용이라고 하는 거, 자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꿔 쓰는 것을 가리켜서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우리 앞에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공적 주체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치면 될 것이고요. 개인이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 치고 거의 농지 전용 허가 대상에서 자,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건 이제 나중에 질문 한번 보시면 좋겠고 키워드는 뭐냐면 따로 얘기 안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편 공적 주체는 어떻다? 아 바로 협의하면 된다. 그리고 사인의 경우 일정한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조문에서는요. 이래요. 여기도 패턴 문제인데 지금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요. 이건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데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용 신고 항목이 쭉쭉쭉쭉쭉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최근의 문제 경향, 여기도 단순해요.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럼 다 뭐라고요?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왜? 법에서는 신고 항목만 설명을 하고 허가 항목은 원칙이니까 따로 예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뭐가 뜨든 간에 다 뭐라고요? 농지 전용 신고인 거예요. 출제위원이 법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릴 게 없어요. 그런 문제를 구성하지도 않고 항상 시험 지문에 요즘에 출제 경향은 이러한 사실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라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 된다라고 법이 돼 있고 출제위원들은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된다고. 이게 이제 아까 농업진흥구역에 생기자 농업보호구역에 생기자 할수 있는 것만 쫙 하니 깔아놓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을 하듯이 옛날에는 이 농지 전용 신고 관련해서 숫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이러이러한 시설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바로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문제 중에는 옛날 문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봤던 유행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어떤 트렌드하고 맞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용도 변경승인 5년이라고 하는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요.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게 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 종류가 쭉 나열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뭐 마을 회관 등을 설치하고 싶다. 그럼 전용 신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네요. 자, 그것이 관광지 인근 지역이다라고 구산지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 작당을 하여 어떻게 모텔을 건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텔. 그런데 농지를 전용해서 모텔은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회관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마을 회관으로 위장을 해서 모텔을 짓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건축학 공부하셨잖아요. 어떻게 할수 있다? 마을 회관에서 모텔로 용도 변경을 할수 있다. 편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농지 전용 신고 등을 통해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 5년 내에는 어떻다?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이 5년 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 구청장의 따로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12회 때니까 벌써 16년, 17년 전에 나왔던 쟁점인데 숫자 간단하게 5년. 자, 우리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3년 3개월이 대부분인데 얘는 5년이니까 특이한 거니까 하나 단순하게 숫자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농지 보전 부담금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농지 보전 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가산금 얘기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농지 보전 부담금 큰 틀을 보셔야 돼. 자,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을 한다라는 거, 아까 뭐 중간에 협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허가, 그다음에 신고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만큼 농지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농지 전용을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삥을 뜯습니다. 그게 바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되겠어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최대 5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거 하다못해 창고를 지어도 수도권 이런 데 지역에서는 훨씬 농업 용도로 쓰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농지를 전용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농지 보전 부담금 제도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납입 의무 항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전용 나와 있죠. 2번 전용 나와 있고요. 3번 전용 나와 있죠. 4번 전용 나와 있죠. 5번 전용 나와 있을걸요. 6번도 전용이고요. 요는 전용을 하게 되면 그게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전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야. 그 전용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가볼까요?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해라. 삥을 뜨겠다. 그러면 전용이 아닌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주로 이제 허가가 되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타용도 일시 사용. 그래서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을 받는 게 하나의 방법. 그리고 자, 아예 영원히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농지의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에 있어서는 이걸 억제케 하기 위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케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 가산금 연체료에 관한 부분이죠. 농지 보전 부담금 미리 사실 납입해야 되는데 나중에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얘가 날짜를 지켜서 내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발생하는 문제가 가산금이라고 해서 100분의 3이고요. 이게 이제 법이 최근에 한 2, 3년 전에 1년 전인가 개정이 됐었고, 그전에는 일주일 이내냐 일주일 후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가산금 100분의 3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세법 공부하실 때 그때도 이제 가산금 얘기 하게 될 테고요. 그때 100분의 3 똑같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산금에 관한 개념, 그리고 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농지법의 주요 내용에서 농지법은요. 지금 제가 뭐한 4, 4, 3, 40분에서 주요한 것들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 외우기도 되게 힘들고, 이거라도 외운다는 심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택법 관련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